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태자삼이라고 불리는 큰 개별꽃 이야기입니다. 큰 개별꽃은 전국 산지에 분포하며 숲속의 나무 아래나 계곡 주변에서 자생하는 여러 해 살이 풀로 꽃이 별 모양이고 다른 개별꽃류에 비해 잎이 크기 때문에 큰 개별꽃이라고 하며 4월에서 6월에 원줄기 끝에 흰색의 꽃이 피며 높이 10에서 20cm입니다. 큰 개별꽃은 뿌리 방추형의 백색 덩이뿌리가 있는데 덩이뿌리를 태자삼이라 하며 춘추 전국시대 태자의 병을 고쳤다는 전설 때문에 태자삼이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답니다. 민간요법에서 특히 뿌리가 기력을 높이고 위장을 튼튼히 하며 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. 특히 태자삼은 보약으로서는 인삼보다는 효능이 좀 떨어진다고는 하나 부작용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의 보약으로 자주 사용되었던 약초였다고 합니다. 효능으로는 폐와 위의 기능을 강화해주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어 정신적 피로를 푸는 데 좋으며 불면증과 건망증에도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하며 병을 앓고 나서 허약한 사람이나 몸이 약한 어린이, 노인분에게 좋다고 합니다. 부작용에 관한 정보는 없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소견 없이는 함부로 복용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. 큰 개별꽃, 꽃말은 은하수입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